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처럼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이제 눈을 감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길게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몸은 나른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문득 몸이 공중으로 뜨는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거워지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좋습니다. 나는 이제 상상의 세계로 갑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을 생각합니다. 저 먼 하늘에 까마득한 하늘 높이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별은 어느 별이며 너의 별은 또 어떤 별일지 생각해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저 별로 날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가보고 싶습니다. 문득 생텍쥐 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내가 바로 그 어린 왕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마지막엔 자신의 별로 돌아갔듯이 오늘은 저 별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전생으로 돌아가 볼 것입니다. 내 전생은 어떤 전생이었을지, 나는 그 전생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의 이번 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전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과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 먼 하늘에 넓게 퍼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 상상 속에서 나는 어느 별이 과연 나의 별일지 찾아봅니다. 많은 별들 중에서 내 마음이 가는 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별은 하늘 어느 위치점에 있는 어떤 크기의 어떤 별일까요? 지금 상상해보고 또 그려봅니다. 마음의 그 별을 떠올려보고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그 별은 내 전생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잠시 후에 나는 저 별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그곳에서 나는 내 전생을 만날 것입니다. 내 전생의 삶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전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말입니다. 자, 이제 다섯의 산악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마치 로켓 같은, 아니 더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저 별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에서 나는 저 별에 도착할 것이고 그 순간에 나는 내 전생의 삶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드디어 나는 내가 선택했던 별의 세계, 즉 내 전생의 땅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곳은 나의 전생입니다. 지금의 내 삶과 가장 관계가 큰, 가장 크게 관련 있는 전생입니다. 이제 나는 걸어가면서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내가 지금 도착한 전생, 그 생은 어떤 생입니까? 무엇이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건물이 보입니까? 나무가 보입니까? 산이 보입니까? 아니면 넓은 덜, 바다나 강, 도시, 사막 등등.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무엇이 연상되거나 상상되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떠오릅니까? 나는 그 속에서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 마음, 내 몸의 상태, 감정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일 것 같은, 막연할 수도 있고 애매하거나 희미할 수도 있지만 떠오르거나 생각납니까?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며 어떤 지위,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곳은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익숙하거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전혀 낯선 곳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동양입니까? 아니면 서양입니까? 동양이라면 어쩌면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남아의 어느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동지방의 어느 나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양의 유럽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알 수 없는 어떤 지역의 어느 곳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면에서 지금의 내 삶, 지금 현생의 내 삶과 관련되고 연결될지 궁금합니다. 직업적으로 내가 잘 하는 일,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지 그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관계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연 차원에서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공포로 느끼는 것, 그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특정한 신념, 나의 특정한 가치관, 또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그 무엇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내 성격의 어떤 특성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또는 정신적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신체적 증상이나 고통이나 장애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언급했던 그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와 또는 두 개 또는 몇 가지로 관련될 수도 있지만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무엇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지켜본다면 무엇인가 직감적으로 생각나고 연결되고 떠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삶에서 내가 상처를 입었거나 고통을 겪었거나 죽음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입었던 상처, 그때 겪었던 고통과 관련한 분노, 공포, 슬픔, 외로움, 불안, 두려움, 원망, 이런 감정들, 이런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긍정적인 일, 좋은 일, 잘했던 일, 널리 인정받았던 일, 업적을 이루었던 일,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특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대표적인 좋은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내 삶의 어떤 특성, 어떤 능력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뭔가 연결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람과의 인연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가족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 그런 인연의 관계도 궁금할 수 있고 그런 인연의 관계가 느껴질 수도 있고 알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 중에서 긍정적 관계든 부정적 관계든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그 전생과의 인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아끼는 사람, 특별히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전생 인연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히 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멀리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고통을 주었던 사람 아니면 내가 본이든 본이 아니게 고통을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인연 그런 것들이 연결되거나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상처, 내가 쉽게 겪는 고통의 문제, 또 자주 겪는 사고의 문제, 인생이 꼬이거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전생에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 그런 삶의 상황도 생각나거나 떠오를지 모릅니다. 자,
어떤 무엇이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느껴지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 그랬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느껴보고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희미하게 어떤 가능성만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어쩌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은 최면 경험이 되면서 예전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의 이 경험, 이 상황에서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면 좀 더 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오디오를 통해서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발견했던 그 가능성과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경험했던 그것이 선명했거나 아니면 막연했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샛만에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할 때 개운하고 가볍고 아주 맑은 몸과 마음의 상태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이제 곧 눈을 뜨겠다고 생각하고 셋 눈을 뜨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